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할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입혀 품위와 아름다움이 풍기게 하라. 그런 이래 내가 특별한 재능을 준 모든 기능공들을 불러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고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들이 만들 예복은 가슴패와 앞치마, 비슷한 에봇과 긴 속옷과 에봇 속에 받쳐 입는 겉옷과 관과 띠이다. 그들은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와 같은 거룩한 옷을 만들어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기능공들이 사용할 재료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정교하게 섞어 짜서 만들고 또 두 개의 어깨바지를 만들어 에봇의 앞판과 뒷판의 양쪽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라. 그리고 에봇 위에 매는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에봇에 붙여 짜야 한다. 너는 호마노 두 개를 가져오다가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나이 순에 따라 한 호마노에 여섯씩 새겨라. 그 이름을 새길 때는 보석 세공인지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새겨야 한다. 그런 다음 너는 그 두 보석을 금테에 물리고 그것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상징으로 삼아라. 이와 같이 아론은 나 여호와 앞에서 기념으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달고 다녀야 한다. 너는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두 개의 사슬을 만들어 금테에 달아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안식년 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미국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미국 학교를 다닐 때 큰아이의 학교에 그 뭐라 그러죠? 자원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팝콘을 튀기는 이제 팝콘 장사 아저씨를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할 때는 나름 딸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어서 그거를 했는데 나름엔 나중에는 조금 딸이 창피해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가니까 이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제가 직업도 없고 혹은 이 팝콘을 파는 것이 제 유일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평일날 점심때 와서 중학교에서 팝콘을 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팝콘 장사 아저씨로 이제 저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름 생각한 게 이게 아이에게 뭐라 그럴까요? 힘을 주려고 한 거였는데 되려 아이를 창피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 나중에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 큰 아이에게 물어봤거든요. 이걸 물어본 건 아니고 언제가 가장 좋았어 미국에서?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팝콘 튀기러 왔을 때가 제일 좋았대요. 그래서 아니 그때 창피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좋아 이제 큰아이 하는 말이 아무도 모르는 이제 다 낯선 아이들이잖아요. 친구도 아직 많이 없을 때고 그때 엄마 아빠가 와 있다는 게 내가 아는 엄마 아빠가 와 있다는 게 특히 제가 막 팝콘을 무료로 막 퍼줬거든요.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얘가 그걸 가져다가 막 애들한테 나눠주고 더 이제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좋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어야 한 의상이며 뭐 누가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제사장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재는 그만큼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약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목회자가 약간 그런 역할 아닙니까? 라고 뭐 물어보실 수는 있겠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모두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의미 있는 일인지, 아름다운 일인지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죠.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와 연결되어 주신 또 나의 우리의 제사장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또 잠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쩌면 세상 일에 지치고 힘들 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마찬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결되어 계신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근거해서 그 은혜를 근거해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